영화 올드보이에서 이유도 모른 채 15년 동안 갇혀 사는 오데수의 방에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습니다. 벨기에 화가 제임스 앙소르의 슬퍼하는 남자가 바로 그것입니다. 눈은 울고 있지만 입은 웃고 있는 괴이한 모습과 그 울음과 웃음 사이에 깊이 패인 주름처럼 삶의 고통은 깊어가는 듯합니다. 올드보이에서 이 그림 밑에는 웃어라,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. 울어라, 너 혼자만 울게 될 것이다. 라는 미국의 한 여류시인의 시구가 적혀 있었습니다. 웃으라는 건지 울라는 건지 아무튼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영화 속에서 오데수는 여러 차례 그림의 주인공과 비슷한 표정을 짓습니다. 기뻐할 수도 슬퍼할 수도 없는 저 표정이요. 결국 그는 웃음이 아닌 울음에 갇혀버리지요. 끝내 자신의 혀를 잘라버리는 형벌의 고통 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.